여러분 안녕, 언니 호텔 리린이에요. 오늘은 제 마음의 고향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부산하면 특급 호텔이 쫙 들어선 바닷가 풍경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션뷰 호텔 하루에 4-50만원을 태울 만한 값어치가 있냐 라고 했을 때는 가까운 해외여행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 호텔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중심 진구에 있어서 여기저기 접근성도 좋은 오늘의 호텔. 서두가 너무 길었죠? 빨리 소개해드릴게요. 부산 올지 아카이브. 계절마다 부산에 가면서 해운대 광안리만큼 꼭 빠지지 않고 가는 부산의 핫플레이스 서면과 전포동. 이 핫플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오늘의 호텔 올지 아카이브. 저는 기본 객실인 프리미어 더블룸과 가장 상위 타입인 아카이브 프리미어 스위트룸에서 각각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기본 객실부터 공개. 주거 호텔을 표방해서 그런지 아늑한 내 집 같은 느낌의 프리미어 더블룸. 폭신한 침대, 빼곡한 수납공간, 세탁기, 건조기뿐만이 아니라 이 기본 객실에 최신형 스타일러까지 있더라고요. 레지던스형 주거 호텔이라 취사가 가능하도록 인덕션, 개수대도 있어서 장기 숙박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뷰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발코니에서 보이는 북항대교 뷰 때문에 도심에 있지만 여행 온 느낌이 슬 나더라고요. 가장 상위 타입인 아카이브 프리미어 스위트룸은 1인 가구의 로망. 나 이런 집에서 혼자 살고 싶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스위트룸은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침실은 정말 아늑한 그 자체더라고요. 그 아늑함은 바로 이 침대 때문인 것 같은데 따뜻함을 더해주는 조명과 보통의 호텔 침구가 아니라 역시 내 집에서 쉬는 느낌을 주는 침구 세팅이 여기서도 꿀잠 잤답니다. 거실엔 일반 객실에 없던 소파가 있어서 야식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기가 좋았는데 넷플릭스 TV, 디즈니, 유튜브 등 웬만한 OTT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았어요. 이 두 개 타입 말고도 북항대교가 보이는 트윈룸, 그리고 내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펫룸도 있다. 제가 실제로 투숙을 해보니까 올집 아카이브는 호텔보다는 레지던스의 느낌이 짙었는데 이 호텔,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하이엔드 건강케어 주거 호텔을 지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레지던스, 일반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 바로 3층에 위치한 올짐이었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치세요? 이 쇠냄새? 한동안 잠들었던 나의 헬창욕구를 마구 불러일으킨 이 공간! 천국의 계단을 비롯한 유산소 기구도 넉넉히 있어서 좋았고 스미스 머신과 렉, 상하체를 촘촘히 조질 수 있는 다양한 기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설레어버렸지 뭐예요. 운동했으니 건강하게 먹어야겠죠? 2층에 위치한 프로틴 카페 올라상떼에서는 프로틴 베이커리와 파스타를 판매하고 아침에 탄단지 밸런스 좋은 조식이 제공되었어요. 이 밖에 지하 1층엔 스크린 골프장, 당구, 탁구, 코인 노래방 등등의 놀거리와 루프탑 에어링 파크, 가장 전망 좋은 20층의 워케이션 가능한 오피스까지 좋은 건 다 모아놓은 올집 아카이브. 그래서 얼마냐? 기본 객실은 평일 기준 8만원대, 스위트룸은 17만원대. 정말 몸만 봐도 되는 이 컨디션에 8만원대 싫어하세요? 스위트룸이 20만원도 안 되는 거 싫어하냐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부산 여행을 하면서 바닷가가 아닌 도심에 숙소를 잡은 건 처음인데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핫플 서면 전포동은 차로 10분, 지하철을 타도 20분 컷이었고요. 부산의 중심이라 어딜 가든 동선이 편해서 여행하기가 오히려 좋았어요. 바다 앞에 숙소를 잡으면 오션뷰 감성이 딱 좋고 에프로 상승하고 좋아요. 좋은데 비싸. 누군가에겐 이 가격이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 그리고 또 핫플 투어하기에도 동선이 좀 안 좋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올집 아카이브는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딱 맞는 호텔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부산 여행은 택시를 타거나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했는데 이번 여행은 웬만하면 다 호텔이랑 가까우니까 굳이 차를 탈 필요가 없더라고요. 객실적인 측면에서는 바닥난방이랑 스타일러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보통 일반 호텔에서는 난방기랑 히터를 통해서 공기가 따뜻해지게 하는 구조라가지고 밤에 되면 이게 코스로 사막이 돼가지고 깽경 저는 되게 많거든요. 너무 건조해져서. 근데 올집 아카이브는 바닥난방이라 내 집에서 자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 따뜻한 온기 때문에 꿀잠 잘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스타일러, 이거 아주 유용하게 썼는데 여행 온다고 고이고이 접어온 나의 소중한 옷들 입으려고 딱 꺼내서 봤는데 주름이 쫙쫙 가있다 그런 기분 아주 잡친다. 그럴 때 스타일러 한번 싹 돌려서 입으면 기분이 또 얼마나 좋게요. 그리고 또 여행하면 외부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몸에 미세먼지, 먼지들 얼마나 많이 붙어있겠어. 그럴 때 또 살균 모드로 싹 돌려서 입으면 여행하는 내내 깔끔하고 뽀송뽀송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스타일러 광고 같은 거 광고 아니고요. 그만큼 2박 3일 동안 호텔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레지던스형 비즈니스 호텔은 부대시설이 약하기 마련인데 이 올집 아카이브는 호텔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부대시설로 구현해놨다. 특히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헬스장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20층에 있는 오피스 라운지 정말 감동했잖아요.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도심뷰와는 다른 저기 이제 북한 되게 멀리 있지만 그래서 조금 워케이션 하는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호텔에서 일을 한다? 데스크도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중저가형 호텔에서 워케이션 패키지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올집아카이브의 공유오피스 라운지는 정말 업무하기에 좋은 디지털 노마드라면 한 번쯤 꿈꿔볼 만한 그런 공간이지 않나 싶었어요. 객실 내 집 같지, 없는 부대실 없지, 핫플 가깝지, 그래서 장기 숙박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오늘 영상 광고지만 부산 뚜벅이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괜찮잖아. 값싸, 핫플 가까워, 부대시설 다 있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광고지만 정말 제 사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리뷰해드렸다는 거 정말 꼭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영상 이게 끝이 아니라 부산 여행 브이로그로도 찾아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만관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